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현황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 현황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7월 셋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집중폭우로 인해 발생한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뿌리공원 하상 주차장에서 현장 복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날 박용갑 청장과 직원 100여 명은 유둔청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훼손된 산책로와 난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시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청사 본관 및 별관 3개소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청사 출입 시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스캔해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증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연계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출입자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스마트폰을 미소지한 방문객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장애인 겸용 무임인원 발급기를 대전 테크노파크 D스테이션 1층에 설치했습니다. 무임인원 발급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민등록등초번을 포함한 7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 테크노파크 내 국민연금공단과 인근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임인원 발급기 설치 장소, 운영시간, 발급 가능 서류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도령 현황자가 전해드리는 7월 셋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